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 아이의 몸을 의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그 아이의 행동이 무대는 out of control. 통제되지 않는 아이는 improve. 향상되죠. 개선되죠. 뭐 할 때. 분명한, 그들의 행동에 분명한 제한이 정해지고 뭐 될 때? 시행되어질 때 향상되는 거죠. 이게 주제인 것 같다. 바뀌네. 네, 그러나 아니네. 그러나 부모들은 동의해야 돼. 뭘 동의해야 돼? 어디다 한계가 정해질 지를 동의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시행되어질지를 동의되어야 하는 거죠. 한계와 결과, 뭐하는, 그 한계를 깨는 것의 결과, 한계와 결과가 분명하게 프리젠트, 아이에게 뭐 되어야 돼? 제시되어져 하는 거죠. 한계의 시행은 뭐 되어야 돼? 네, 이거 중요한 단어겠네요. 뭐 되어져야 돼? 일관성 있고 단호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제안은 어렵죠. 배우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마도 망칠 텐데 정상적인 발달, 뭐의 발달? 오토노미, 자율성의 발달을 망치겠지. 네, 한계는 뭐 되어야 됩니까? reasonable. 합리적이어야 말하죠. 네, 뭐의 관점에서, 뭐의 측면에서? 아이의 나이와 기질과 그리고 발달의 수준에 있거나 관점에서 합리적이어야만 하는 거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 양쪽 부모, 그래서 다른 집에 다른 성인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네, 한계를 시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효과적으로 스플릿, 부모들을 스플릿 떼어내고 그리고 노력하겠죠. 뭘 노력할까? 한계를 시험해보려고 노력하겠죠. 뭘 가지고? 더 많이 인덜전트 멋대로 하는 부모들과 함께 한계를 테스트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엄마 잘 말 잘 들어준 사람들부터 괜찮은데, 그죠? 네, 여기 다시 볼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효과적으로 부모들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테스트하려고 할 텐데 한계를 테스트할 것이다. 뭐와 함께? 더 말 잘 들어준 부모와 함께.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위해서는 처벌이 못 되어져야만 해? 뭐야만 해? 간결해야 되고,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거든요. 요거 조심해 주고. 간결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뭐와 연관이, 그 행동과 연관이 있어야만 한다. 주제 잡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